또 이렇게 이 계절의 감성을 걸어갈 시간이 왔습니다. 이토록 찬란한 풍경은 오늘 또 우리에게 어떤 길을 내어줄까요? 벌써 궁금하시지요? 안녕하세요. 대마기행 길 최주봉입니다.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죠? 네. 지금 제가 와 있는 이곳은요,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꼭 한번 와보고 싶었던 곳입니다. 빛의 도시, 빛나는 도시, 광주입니다. 이 광주는요, 길마다 맛있는 이야기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깊이 있는 삶을 만날 수가 있고, 다채로운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곳. 반짝반짝 빛나는 빛의 도시 광주, 그 길을 따라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좋죠? 자, 레디 고! 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빛나는 광주의 길, 지금부터 함께 걸어보시죠. 광주에 온 첫날부터 날씨가 아주 그냥 환상이네요. 도심을 유유히 흐르는 광주천의 길을 따라서 오늘의 첫 걸음을 떼어봅니다. 아, 물 깨끗해. 의외로 이 광주천이 물이 맑고 깨끗해요. 이 하늘색과 물하고 아주 조화가 잘 되는데. 와, 저기 물을 한번 저기.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가 지은 그 건축물 같은데, 아름답네요. 이렇게 책도 그 빛에도 세요. 이런 예술품이 딱 들어서니까 하나의 격이 올라가고 품격이 올라가는 거지. 광주천의 품격이 올라가는 거야. 하나의 볼거리가 되잖아요. 아름답고 아주 아이디어가 굿. 네, 이렇게 첫 걸음부터 예술적인 감성과 마주했더니요, 광주천 따라가는 길이야 즐겁더구만요. 도심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풍경은 언제나 좋아요, 그죠? 그렇게 광주천의 길을 따라서 이번에는 100년의 명성을 이어온 양동 전통시장에 왔습니다. 이 소박한 시장길을 꽉 채우고 있는 거는, 아, 뭐니 뭐니 해도 추억이 새록새록한 정겨움이지요. 야, 어디서 구수한 냄새가 나? 고소 그 이 집인 모양이구나. 아유, 냄새 나는 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야. 아, 이거 통닭하시는 거구나. 어? 야. 시장 통닭. 네, 국민 간식이지요. 이 시장의 통닭집들은 국민 맛집으로 통하더군요. 야, 하루에 이거 몇 마리나 튀기시는 거야? 글쎄요. 한 100마리 넘죠? 그래도 보통 1000마리 기준으로 살아요. 1000마리? 네, 800에서. 우와, 하루에 800, 1000마리. 어마어마한 숫자지, 이게. 오, 야. 아니, 물어보니까 양동시장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뭐냐니까 이거래. 그래서 일부러 이거 왔어요. 얼마나 유명한가 보려고. 우리는 유명하기도 하지만 드셔본 사람들이 택배도 보내요. 근데 보니까 다 택배 아니야, 이런 거는. 어? 이거는 저 광주 시내 이제 보내는 것이고. 이거 시내. 쩌러지 뭐 영암. 와, 야, 인기가 그렇게 좋. 자, 그럼 난 또 저기 앞에 가서 앞에 사람도 한번 인터뷰 좀 하려고 그래. 똑같은 통닭이니까. 예. 보고 오십시오. 앞집 어머님이요, 주주봉이가 언제 오나 애타게 기다리셔가지고 제가 얼른 왔네요. 아, 예, 안녕하세요. 한 마리 잡수하세요. 어디? 안에 들어가세요. 일단 왔으니까 그럼 일단 들어가세요. 아, 난 맛을 한번 볼게. 이 집이 이 시장에서 제일 먼저 통닭튀김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 통닭하면 이 집의 통닭이 정겨운 추억을 소환하는 맛으로 아주 그냥 소문이 자자하더군요. 이야, 맛있네. 응? 맛있어. 와. 옛날에도 손님 사람들 많이 모였죠. 얼마나 손님 왔었어요? 들어올 데가 없어요. 저 뒤로 왔어.
하나 찼어요. 여기 빵 찼어? 그거 저각 차고요. 예. 그때 한양식까지 차고요. 지금도요. 토요일 금요일만 되면 주셔야 돼요. 소문난 집은 소문난 이유가 있어요. 왜? 맛있고 어머니 정성이 있거든. 응? 나 보고 잡다고 많이 와요. 그럼. 그러니까 옛날 생각하신 분들은 오시는 분들은 옛날 모습 보러 오실 거예요. 네. 야, 그때 그 모습 반패러 가자고. 그때 그 맛있던 어머님의 그 정성과 손맛 때문에 오시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1969년 참 오래됐네요. 그죠? 그때 바로 이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했다고 하시네요. 우리 김정순 어머님이 흘린 땀방울이 오늘날 이렇게 값진 명성이 돼가지고 어머님 삶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성공하셔가지고 이렇게 뵈니까 저도 참 아주 뿌듯해요. 푸르면 사람들이 뭐라고 제일 많이 마세요? 여기 오서 또 올게요 그래요. 또 올게요? 예. 왜 또 올까? 맛있으니까. 맛이 있으니까 또 온다는 거예요. 예. 예. 어머님 손길이 수십 년 해오신 노하우가 이렇게 맛있는 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죠. 먹을 옷에서 감사하고. 네. 또 얼굴을 봐서 감사하고. 저도 맛있게 먹으니까 감사해요. 네. 선생님 여기까지 오셔서 감사하고. 저마다 땀 흘림으로 일궈낸 값진 삶의 길. 네, 광주의 길은 삶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앞서간 자의 뜨거운 생과 마주하는 곳. 광주의 심장 5.18 민주광장을 찾았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의 현장을 마주하는 이 순간 뜨거운 울림 그 자체더군요. 여기 서서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저도 30대, 20대 젊은 청년 시절에 나름 열정적으로 살아온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광주의 길에 스며있는 이곳은 이게 광주의 마음이죠. 시간이 흘러도, 세월이 흘러도 광주의 정신과 마음은 영원할 거예요. 이 광주의 글이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숭고한 그날의 시간이 오늘로 이어지는 이 광주의 길에서 기다리던 분이 오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길 교수님.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몇 년 만이네요. 예. 뭘 그렇게 걸떡하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피 끓는 청년 시절에 내가 그때는 내가 무엇을 하고 지냈나? 어디 있었나? 그런 생각했어요. 네. 여기 도청은요, 1930년대 일제 강점기 때 지어진 건물이거든요. 이 건물이 그렇게 오래됐어요? 예. 그래서 거의 100년 됐습니다. 95년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때는 일제강점기 때라 모든 관공서나 큰 건물들은 일본 사람들이 설계하고 시공하고 그랬었는데요. 예. 이 건물은 김순아라는 건축가가 직접 설계해서 시공한 근대 건축물, 광주의 거의 최초의 한국 사람이 설계하고 시공까지 한 건축물이에요. 예. 전 이렇게 둘러보니까 예. 이 시계탑을 비롯해서 분수대, 도청, 전일빌딩. 전일빌딩 245 이 건물도요, 1968년도에 새로 지어져서 55년 동안 지금 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 저 건물은 저희들 어릴 때나 광주 시민들이 시내에 나오면 가장 높은 건물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 건물을 바라보면서 커피도 마시고 놀았던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예. 55년 동안 저 건물 안에는 도서관도 있었고 언론사도 있었고 오피스도 있었고 많은 세월들이 저 안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는데요. 지금 그 55년 동안 저 건물이 이제 새로 리모델링 되어서 올해 2022년도 광주에서 리모델링 상을
건축상을 예, 새로 받은 건축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꼭 광주에 오면 여기 전일빌딩하고 여기 도청에서는 꼭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일빌딩, 지금은 전일빌딩 245고요. 건물 자체가 1980년 5월에 참상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헬기에서 발표한 탄원의 흔적들이 건물 곳곳에 생생하게 남아서 광주의 5월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곳마다 네, 네. 이야기가 다 있어요. 그럼요. 광주의 네. 골목마다 다 역사의 얘기가 있고 맞습니다. 길이 다 있죠. 얘기가 거리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어디 방향을 돌릴 때마다 네. 다 역사가 있고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요. 그렇죠. 예. 자, 또 다른 건물 여기 뭐 발걸음을 옮기는 것마다 의미 있고 소개해 줄 네. 건물들이 많이 얘기거리가 많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김 교수님이 또 어디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분수대도 아실 거고 민주광장도 아실 거고 그렇죠. 동명동 쪽으로 한번 이사 이동하시면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쪽입니다. 가시죠. 가시죠. 예. 기어코 일권엔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함께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이 광주의 길에서 온전히 느껴봅니다. 지금 이 광주의 길이 이어가고 있는 또 하나의 길은 청춘의 길입니다. 여기는 아주 모든 나들이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네, 그냥 청춘 남녀들이 여기만 오면은 사랑이 이루어지는가 봐요. 예. 여기는 동명동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동리단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 동리단길. 네, 동리단길. 광주 동리단길. 네. 서울로 말하면 홍대 같은 거리. 아, 예, 그런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참 이곳이 참 암울했고 힘들었던 이게 도시면서도 그 시대를 겪어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변한 모습을 보니까 이야 깜짝 놀래갔어요. 네. 응? 그렇죠? 그때 80년대 때는 슬프고 아픔이 있는 장소였지만 지금은 이렇게 밝고 젊은이들로 꽉 찬 이런 장소가 되어서요. 정말 이 광주가 앞으로는 더욱더 희망도 있을 것 같고 미래에 좋은 곳으로 이곳이 더욱더 좋은 곳으로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럼 또 네. 이제 네. 젊은이의 길을 한번 걸어보실까요? 예, 예. 1980년 타오르는 뜨거움으로 걸었던 이 길에 지금의 세대는 또 어떤 시간을 채워갈지가 기대되는 길입니다. 자, 여기 이제 다 왔나요? 네, 선생님. 예. 여기서 이제 네. 좋은 정보도 많이 얻어가시고요. 네.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좋습니다. 예, 행복한 네. 시간 보내시다 가시기 바랍니다. 예, 모든 관광객들이나 광주에 처음 오시는 네. 분들은 보니까 이 여행자 관광 안 하니까 여기 한번 들려야 되겠네요. 네. 그래야 광주의 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네. 여행자의 집이라 광주를 여행하는 이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하니까 저도 한번 들어가 봐야겠죠. 누구나 편하게 이용하고요. 이렇게 힙한 감성으로 채워놓으니까 광주가 제법 흥미로운 도시로 다가오는 것 같네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자,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라 궁금해서 왔어요, 지나가다가. 저희가 1층에서는 다 공부 여행을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 예약도 도와드리고 2층 같은 경우에는 여행자분들께 편의시설을 제공해드리는 공간이라서 토스트나 음료도 무료로 만들어 드실 수 있고 잠깐 쉬었다 가실 수 있게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층에? 네. 그럼 모든 여행자들이 한번 들려볼 만한 곳인데? 네, 여기 저희가 네, 많은 여행자분들이 그동안 들러주셨어서 네. 지금도 평일과 주말에 500, 600명 많이 오시네요. 네. 오, 그래서 광주에 관광 오시는 분들은 정보를 알려면 여기를 꼭 들려야 되겠네요. 그죠? 네, 저희가 매니저님들과 함께 광주 동구에 어떤 곳을 여행하시면 좋을지 또 맛집은 어떤 곳이 있는지 예. 네, 해당하시는 분들 연령이나 성별에 맞게끔 추천을 해드릴 수 있게끔 준비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연령에 따라 다 다르군요. 어른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아기야, 아기들도 있으니까 기준에 네. 맞춰서 무슨 프로그램이 있겠죠. 그죠? 네, 저희가 뭐 광주 동구의 관광지를 방문하시고 예.
예. 그 방문한 곳을 인증해 주시면은 이 동명동이 맛집이 굉장히 많은 동네인데 네, 이곳에서 네. 사용할 수 있는 만원 쿠폰을 드린다든지 쿠폰을 주고 네. 또 동구에 피크닉 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은데 소풍 네. 가실 때 돗자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렌트해 드리는 프로그램도 있고 아, 여러 네. 가지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여러분들이 아주 보고 싶은 거 그런 정보를 확실하게 받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한번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광주를 여행하는 중이니까 쓸만한 정보가 뭐가 있나 한번 누려봤네. 모르면 물어보면 되는 거라서 뭐 불편함도 없었고요. 그냥 이런 공간을 활용한다는 자체가 여행을 즐기는 꿀팁 같아요. 이제는 여행하다가 잠시 짬을 이용해서 여기 들어와서 이 간식으로 토스트하고 음료를 마실 수 있다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한번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이 반찬이죠 뭐. 웬만큼 느렸으니까 다시 기운차게 걸을 채비를 해봅니다. 오, 굿. 아, 좋다. 네, 여기는요. 5.18 민주광장에서 바로 내려다 보이고요. 또 문화와 예술을 1년 365일 언제나 일상처럼 누릴 수가 있는 그런 곳이에요. 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입니다. 제 발걸음이 가볍죠? 최주봉을 초대한 사람이 여기 계시거든요. 내가 멋진 분 한번 소개할게요. 최 선배. 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왕년에 드라마 국장님 하실 때 그때 예. 뵙고 지금 오랜만에 뵙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야. 계시다는 걸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예, 예. 이 어마어마한 요새를 지키고 있는 예. 여기 전당장님이랍니다. 예. 와, 오늘 또 우리 반가운 최주봉 선배도 뵙고 저희 문화전당을 MBC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수 있게 예. 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아 그래요? 여긴 그럼 어떻게 분류돼 있어요? 아 저희 전당은요 네. 모두 4만 8천 평의 복합문화시설로 이루어진 문화예술공간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문화원 문화정보원, 네. 조금 이따 가시게 될 문화창조원, 예술극장 이렇게 또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도 올해 벌써 코로나 해제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120만이 넘는 인파가 다녀가셨고요. 온라인상으로는 거의 400만 명 가까운 인파가 접속을 하고 방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오시면 되게 뭐 공연을 봅니까? 뭐 어디 왔다 가요? 그 모든 게 다 가능한 공간이에요. 여기는 공연장이 3개가 있고요. 네. 극장 2개, 영화관 하나에서 3개가 있고 전시장이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라이브러리 파크라고 하지만 요즘은 이제 박물관으로 저희가 칭하고 있는데 예. 박물관과 도서관이 있고요. 예. 어린이들이 전용으로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 문화원이 있고 그래서 이곳만 오시면 공연도 보시고 전시도 체험하시고 어린이들과 문화체험과 어린이 책 읽기나 어린이 공연도 보고 그러다가 심심하면 도서관에서 책도 보다가 심지어는 그 옆에서 발을 약간 올리고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도서관 내에 라운지까지 마련되어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뭐 최첨단 공연장, 최첨단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예. 장소를 만들었구만요. 예. 찾아오는 누구나 유용하게 모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열린 문화예술 공간이 바로 이거지 싶어요. 지금 음악 소리 들리세요? 네. 이 전당의 시설 안에는 또 굉장히 다양한 휴게 공간이 있는데 지금은 바로 옆에 음악 분수대라고 해서 저거구나, 음악이 저거. 펼쳐지면서 식구들이 같이 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ACC 시어터라고 했는데 예술극장. 예. 예, 예. 이 객석이 몇 석이에요? 이게 지금 1000석짜리 객석인데요. 이거 끝을 내야지. 이것은 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블랙박스형 공연장입니다. 이를테면 그래요? 뭐 프로 권투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사각의 링처럼 무대를 만들 수도 있고 3면을 객석으로 채울 수도 있고 일반 공연장처럼 1면만 채울 수도 있고 자유자재로 객석의 변형이 가능한 가변형 블랙박스 공연장이고요. 가변형. 그리고 특히 아주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음향과 공연과
어떤 기계 설비를 갖추고 있어서 많은 예술가들이 여기서 공연을 하고 연극을 하고 뮤지컬을 하면 너무너무 좋아해서 다시 또 오고 싶어 하십니다. 제가 여기 한번 서고 싶네. 나중에 최주봉 선배 멋진 또 연극 가지고 저희 여기에서. 전당을 방문하셔서 야. 그 인생의 길에 또 멋진 또 화룡점정을 한번 찍어 주십시오. 와, 딱 보니까 아, 내가 여기 한번 섰어야 되는데 야, 이거 얼마 남았는데 이거 나머지 삶을 생을 말이야. 멋지게 한번 이 무대에서 한번 빛을 발하고 싶네요. 예. 예. 자, 그렇다면 전당이 찍은 화룡정점은 뭘까? 궁금하시죠? 바로 이 쇼케이스 전시인데요. 신기술과 예술이 결합된, 그러니까 융복합 체험형 예술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거대한 디지털 작품 속으로 관객이 들어가고 관객은 본인 소유의 휴대폰이나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적극 이용해서 모든 작품을 직관적으로 체험하는 거지요. 저는요, 지금 황금빛으로 가득한 꽃밭에 있어요. 이렇게 손대면은 만지는 기분이고요. 아주 기분도 환상적이더군요. 꽃도 만지니까 자기들 숨어버려. 꽃이 숨어버려. 반딧불도 보셨어요? 반딧불은 못 봤는데 붕 송사리는 안 잡힌다. 어느새 밤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풍경은 또 하나의 작품이 되어서 이렇게 또 광주의 밤을 천천히 걷게 하더군요. 저를 반겨주셔서 좋고요. 걷다가 만나는 작품도 좋고요. 다 좋은 광주의 길. 자, 이번에 가는 길도 기대하세요. 언제 어디서든 이 소문난 맛집 찾아가는 게 참 재미있잖아요. 이 맛집 중에서도요, 소문난 집도 동네 사람만 찾아가는 집 있어. 그리고 소문은 안 났는데 조용조용하게 소문난 집. 그런 집도 찾아가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문난 집 찾아가는 중이에요. 이 집이 소문난 모양인데 찾았어. 네, 이런 동네 밥집도 참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늦게 주문한 저녁 식사여서도 뭐 손맛을 더해주시니 맛없을 리가 있을까요? 뜨끈하게 끓인 구수한 국물에다가 통통한 장어 한 점이면 끝이죠, 끝! 맛있는 밥상의 숨은 주인공은 바로 제철 요리지요. 이 계절의 주인공은 아귀라고 하는데 살얼음 아귀의 맛을 한껏 끄집어 올리고자 주방 이모님의 손길은 잠시도 쉴 틈이 없어요. 맛의 주역 아귀도 듬뿍 들어가고 한국인의 소울 양념도 듬뿍. 자, 드디어 밥상의 주역을 맛볼 시간이 다가왔네요. 맛깔스러운 밥상 처주봉이가 먼저 시식 좀 해볼게요. 아야, 야, 이거 뭐 진수성찬이죠? 어? 근데 이게 보니까 뭐 이건 많이 보던 것 같아. 이 뭐예요? 아구찜이요. 아구찜. 네. 와, 아구찜. 이건 또 뭐예요? 이거는 이제 요수식 장어탕이라고. 요수식 장어탕. 예. 네. 한번 좀 먹을게요. 네, 네. 한번 네. 드셔보세요. 네. 이거 어떻게? 네. 여기에 무슨 뭐 저거 또 향이 들어가나 저? 아, 여기에는 이제 요수식은. 원래 이게 고사리하고 이게 숙주하고 숙주네. 예, 예. 어. 숙주하고 이게 부추가 좋은 것만 넣어서 제대로 끓인 여소식 장어탕. 한번 제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게 장어 여소식 장어탕이라고 하는데 아주 식감이요. 그냥 녹아버리네 들어가니까. 쫀득쫀득 하면서도. 아주 고소네. 고소해요. 네. 이게 식감이
통이라서 식감이 아주 좋아요. 예, 통 갈지 않고 통이라서. 네, 네, 네. 옆에 바다장어죠? 바다장어. 그러니까 이거 네. 맛있구나. 네. 이것도 맛을 봐야죠. 또 이것도 당연히 또 우리의 또 주 메뉴 아니니까요. 그거는 아고 살이다 살. 아기, 아기, 아기라는 것은 정말 찬바람이 났었을 때는요. 찬바람. 사, 예, 네. 이렇게 저기 쌓. 요즘 저런 찬바람 날 때. 예, 예. 지금이 여기 아우는 정말 제철이에요. 아이고 예. 오늘 아주 그냥 횡재원의 최주봉이 그냥 아주. 짜지도 않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냄새를 확 잡아버렸네. 정말 깊은 맛이 나고 이게 담백하고 진짜 품격이 다른 데하고 좀 다를 거예요. 장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 장사한 지는 한 11년 차. 11년 차? 네, 지금 이 전문이 아구하고 요수장 네, 네, 이것만 담 이것만으로 승부를 거는 거예요. 아, 네. 머리 좋으시다. 다른 거 여러 가지 할 필요 없어. 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소문에 소문에서 꼬리를 물고요. 그러니까 동네 맛집 소문난 게 그래서 소문하고 제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구라는 것이 참 이게 남녀노소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노화 방지가 잘 되고 이게 껍질에가요 콜라겐이 있어가지고 예. 요즘은 껍질 콜라겐이 있구나. 예, 예. 그러니 요즘은 미하면 콜라겐 아닙니까? 아, 선생님도 오늘 한 9년은 저기 젊어지시길 바라. 서울에 가시면 사모님이 뭘 알아보시면 어떡해. 와, 큰일 났네, 이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먹고 나가면서. 다 잘 먹었습니다. 또 오겠습니다. 항상 늘 그렇게. 그 말 들을 때 아마 제일. 기분 좋으시죠? 그럼요. 그게 제일 칭찬이에요. 네. 잘 먹었습니다. 네. 한번 더 올게요. 이거지. 네. 먹고 나가면서 잘 먹었어요. 다시 안 와. 네. 그죠? 예. 네. 그럴 때 진짜 그때 기분은 어떠세요? 너무 가슴이 흐뭇하실 거야. 네. 행복해요. 네. 예. 더 하나라도 야. 더 정석껏 보답해 드려야지. 자, 그런 마음으로 정석껏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 정성 때문에 오는 거예요. 제가 아구를 좋아하거든요. 더 말해 뭐합니까? 그쵸? 여튼 맛있게 먹을게요. 예, 오메. 오메, 전라도 말이 오메 소리가 나와버리네요. 오메. 오메. 감사히 먹겠습니다. 낮보다 빛나는 광주의 밤입니다. 온기를 더하는 이 밤의 풍경이 내내 그리울 듯하고요. 네, 다시 아침이고요. 수채화 같은 풍경에 심쿵. 그림처럼 예쁜 풍경을 품은 이곳은 무등산 정심사입니다. 저는 이 사찰에서 하룻밤 아주 푹 잤어요. 네, 템플 스테이로요. 이 가을의 산사는 참 다른 계절보다 더 가슴에 와닿는 그런 계절. 만산 홍역, 모든 산이 다 붉게 물들면서 특히 사찰에 오면 그런 느낌을 받아요. 네, 기다리던 분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예, 스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어제 밤에 와서 주무셨는데 예. 어떻게 편안히 주무셨는지 아유, 모르겠습니다. 잘 잤습니다. 네. 산사에서 자보기는 또 처음이에요. 더구나 템플스테이 여기는 또 처음입니다. 네, 예, 다행입니다. 예. 저래서 또 느낌이 예. 아침에 새소리도 나고 예. 예. 하늘에 이제 저녁에는 별도 볼 수 있고 그런 예. 장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일단은 잠영을 잊기 좋고 예. 명상하기 좋고 아주 혼자 생각하기 참 좋고 고시공 보는 사람들은 왜 사찰로 들어가는 걸 알겠어요. 예. 네? 이렇게 적막하고 고요하고 혼자 몰입하기 좋으니까. 예. 예. 스님, 이 정심사 특징이라고 그럴까? 예.
그런 거 좀 말씀 좀 해주실래요? 예, 그래요. 이제 절은 각자 절마다 또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증사만의 특징적인 거 잠깐 이렇게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오셨으니까. 일단은 그러면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이제 예불 할 때 대종을 치니까 대종 먼저 일단 소개해 드릴게요. 아, 대종. 네. 범종각. 예. 예. 여기는 이제 범종각이라고 해서요. 저희 예. 절 같은 경우는 4시 새벽에 4시 반부터 40분까지 10분 동안 치고 있고 새벽에는 보통 28번 대종을 다 치고요. 28번? 예. 이유가 뭡니까? 가장 쉽게 얘기 말씀드려서 하늘에 28층 아파트가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자 오늘 하루가 시작됐다는 의미를 알린다고 해서 28번. 저녁에는 33번을 치는데 대종을 치는 이유는 중생을 구제한다는 그런 뜻이 있고 네. 우리가 저 대종을 딱 치면은 지옥에 있는 옥졸들이 서쪽을 뭐 합장하러 오고 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예. 지옥에 있는 중생들이 그 시간만큼은 고통을 면한다. 왜? 옥졸들이 고통을 안 주고 합장하고 서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대종을 치지만 지옥에 있는 중생들한테 휴식 시간을 주는 시간이다. 아,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한번 쳐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예. 자, 들어오시고요. 중생을 구제하는 타종 체험에 저도 동참해 봅니다. 자, 지금 후진. 한물 때. 하나, 갔다가 꽝 힘껏 치세요. 소리 좋네. 호진 하나 둘. 아 소리가 멀리 멀리. 잔잔히 스며드는 오랜 시간 동안 공들여 이어온 이 풍경을 마음속에 새겨 봅니다. 청량한 아침 공기를 온전히 누리며 이 풍경처럼 빛나는 광주의 예술혼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태양 좋고 산 좋고 나무 좋고 단풍 좋고 아, 여기구나. 어, 예. 아유, 이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무슨 사람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뭐 저한테 말하는 걸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어떻게 보면 남종화에 예. 굉장히 근대로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의제 선생님 중요한 분이거든요. 네. 의제 미술관에게 예.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그냥 지나칠 수는 없죠, 그죠? 네. 한번 가서 느낌을 받아야 되겠죠. 네네. 그럼 같이 가보시죠, 뭐. 예예. 예. 예. 좋은 계절에 오셨네요. 무등산 자락에 기품 있게 자리 잡은 의제 미술관. 남종 문인화의 대가인 의제 허백년 선생의 예술혼을 언제든 만나고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권선이 가장 좋아하는 무등산이었고 그 안에서 의제 선생님이 기거를 하셨어요. 30년 이상을 거기에 조그만 집을 짓고 거기에서 그림을 그리셨고 여러 활동들을 하셨기 때문에 의제 선생님과 무등산도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광주 사람들이 무등산을 사랑하는 만큼 또 그 안에서 활동하셨던 광주의 큰 어른 또 의제 선생님을 기억하시기도 합니다. 오, 아 이건 대표작 평품인데? 네.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집에 걸려있던 달력에 있던 산수거든요. 산수 팔폭 병풍. 요거는 금강산이겠죠? 금강산은 아니고요. 의제 선생님의 마음의 상상, 상상의 병풍 산수라고 마음속에 예, 예. 상상으로. 그래서 저 구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구름 이렇게 있고. 네. 예. 저는 어렸을 때 집에 그 한 켠에 있던 그 달력에 예. 그 이미지를 보고 와,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모사도 해보고. 근데 지금 이제 병풍을 제가 이제 디지털로 재해석해서 아 그래요 또 작품을 만들고 만들 계세요? 예, 좀 더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예. 예.
달력 속 그림을 따라 그렸던 어린 시절의 기억과 좋아하는 순간이랄까요? 이남 작가가 미디어 아트로 구현한 작품에서 예술의 숨결이 또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 선생님은 부동산하고의 관계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여기에서 호학을 가르치시고 또 여기 무동산에서 예. 연진회라고 있거든요. 호학 가르치는 것이었고 그리고 사실 서울에 가셨으면 더 큰 더 주목받는 작가 되셨을 텐데 고향이 남으셔서 그런 운동을 하시던 것도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이라든지 네. 이쪽 호남 쪽을 너무 아끼신 거지. 예. 그죠? 예. 그런 의미로 봐야 되겠죠. 네. 안 올라오시면. 만약 올라오셨으면 더 큰, 크게 되셨을지도 모르잖아요. 더 크시게 되셨죠. 그죠? 청전 이상을 날개를 펴면서 세계적으로. 예.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런 점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예. 비할 데 없이 높은 산, 등급을 매길 수 없는 산, 무등산. 네, 본격적으로 무등산으로 가는 길을 걸어봅니다. 정말 좋아했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아유 제철, 아이고 숨철아.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를 기다리고 계셨죠? 네네. 아, 잘 만났네 그럼. 네. 자, 제가 이제 무등산을 왔는데. 네네. 무등산 안내를 좀 받고 싶어요. 네. 어떻게 안내를 해주시겠어요? 일단 여기 무등산 하면 생각나시는 곳이 어떤 게 있을까요? 무등산? 네네. 무등산 수박. 수박, 예. 네. 또 그리고 무등산 위에 네. 지금 뒤에 보시는 네. 이게 어떤 건지 혹시 선생님 아실까요? 무등산 내셔널 파크. 네네. 예, 국립공원이네. 네. 네. 무등산 국립공원의 자랑인 네. 주상절리대가 있습니다. 주상절리는 바다에서만 봤어요. 네네네. 강가나. 네. 근데 여기 아, 여기 산에도 있어요? 네, 보통은 강가에 바다에 주상절리대가 있는데 아, 그럼 특이하게도 이곳 무등산에는 산 정상부에 아. 주상절리대가 있습니다. 그곳을 한번 저와 함께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좋습니다. 네. 오케이, 가시죠. 네, 시간의 힘을 보여주는 무등산의 길을 걸어봅니다. 단풍터널로 단풍터널 네. 뭐 봄, 여름, 가을, 가을 뭐 다 볼 거리가 네, 겨울에는 또 무등산이 있어요. 이처럼 가까이 있으니까요. 광주 사람들이 매일같이 찾아오는 산 중의 산이겠지요. 네. 오를만하다 했더니 나이는 못 속여요. 아유, 그새 숨차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야, 이거 험준한데 만만치 않아요. 네, 무등산이. 네. 멀리서 봤을 때는 이렇게 구릉 형태로 되게 완만한 어 글쎄 어. 막상 올라가다 보면 어. 주상절리잖아요. 예. 흙보다는 돌들이 많이 있어요. 돌도 많고 경사도 심해. 무등산 최고봉이 해발 1187m. 그 아래 서석대, 입석대, 주상절리도 해발 1000m가 다 된다고 하니까 이거 저는 욕심버리고 이렇게 주상절리대를 관망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아, 저기 네. 보이는 게 저게 지금 주상절리. 네, 맞습니다. 지금 오른쪽 저 제일 위에 보이는 곳이 무등산의 최정상인 천왕봉, 지앙봉, 인왕봉이고요. 예.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상절리 커다란 돌 기둥이거든요. 예, 예. 지금 보이시는 것도 전부 다 주상절리라고 무등산에 특색 있는 지형인 주상절리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위풍당당 우뚝 선 무등산 주상절리 등급을 매길 수 없는 가치를 무등산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꼭 가보셔서 최주봉이 목까지 한번 무등의 기상을 느껴보세요. 무등산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특색이 너무나 뚜렷한 그런 예. 곳이기에 뭐 가을 좀 단풍도 보셨지만 뭐 또 다음에 언제든지 겨울 또 봄, 여름 그렇죠. 시간 되실 때 뭐 예. 선생님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분들이 무등산을 찾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이 방송을 보고 계시면은 아마 고개를 끄덕거리실 게 아, 무등산 한번 가봐야 되겠다. 아. 비할 데 없이 높은 기상으로 숭고한 광주의 정신을 잇고 있는 무등산은
존재하는 자체로 소중한 거지요. 바라만 봐도 좋은 무등산. 다가오는 계절에는 무등의 길을 꼭 걸어보시기려. 네, 저는 이제 무등산 안에 맛집에 왔습니다. 분위기 좋아. 아휴, 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통요리가 유명하다고요? 저희 나름대로 30년 전부터 예. 현대인에게 유익한 요리를 만들 수 있을까 네. 고심을 하다가 네. 만들어낸 것이 통요리입니다. 양파와 마늘즙으로 숙성시킨 오리 뱃속에 한약재미와 오공을 꽉 채워서요. 300도가 넘는 화동에서 반나절 가까이 굽는데요. 고열 속에서도 타지 않고 노릇노릇하게 구워내는 명인의 기술이라고 할까요? 음식을 넘어 그야말로 정성이 되는 이 통오리 한 마리를 손님상에 내기까지가 명인의 땀방울 그 자체더군요. 먹으면서는네요. 오, 이게 이제 소스 찍어 먹는 거군요, 이렇게. 예, 소스를 저희가 다 저희들은 만들어서. 예. 요거만 남녀노소 다 좋아하겠는데요. 응? 예. 음식이 이게 영양가가 뭐 있어요? 알칼리성이고 불포화성이기 때문에. 불포화성. 예, 이런 하늘 아래 이런 그 육질을 갖고 있는 것은 오리밖에 없죠. 나이 먹은 사람들은 불포화성이라서 예. 이걸 다 의사도 권해요. 예, 예. 이거 껍질도 먹나요? 아, 그러면요. 이거 맨 처음에 우리 셰프님은 어떻게 하시게 됐어요? 어떻게 이거 하시려고 그랬어? 처음에 할 때 30년 전에는 문헌에 나왔더라고요. 문헌에? 네, 참 그 좋은 요리라는 거, 좋은 음식이라는 것은 오리를. 이건 아무 수가 없구만, 뭐 고기 맛이 보니까. 정직한 요리입니다. 예, 아주 정직한 요리죠. 네. 아무튼 이거 제가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예, 예. 진정성 있는 맛을 만나서 참 좋았습니다. 아주 쫄깃쫄깃, 식감이 좋아요. 어느새 광주 여정의 막바지에 다와갑니다. 와, 우! 이 국화. 이야. 마지막 순간까지 감성 충만합니다. 좋은 계절이다. 아, 야. 온표 박씨를 받아 모른다. 근데 꼭 이렇게 나온 것이야. 잠시만. 흠, 제비가 나온. 세상에. 아니 또 이거 이건 무슨 또 조언가요? 어? 흑오늘 밥상 배군 무릎 쓰고 거중에 종실 높이 떠오르지고 우주를 다다라 김영산을 올라가니 장자방 간고더 고남병산을 올라가니 지성 땅이 빈토요 현조치간에 지내요 되요 박씨를 던져놓고 백운간으로 날아간다. 잘한다, 얼쑤. 와. 이야, 나 이거. 야, 이렇게 멋진 소리 처음 들어봤어요. 나는 입이 벌어져가지고 여태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입은 벌리고 있었어. 꼼짝 못하고. 감사합니다. 아, 이게 소리가 뭐예요? 흥보가중의 제비노정기 대목이라고요. 제비노정기. 네, 제비노정기 대목인데요. 그 흥보제비가 흥보에게 전해줄 박씨를 이렇게 입에 물고 중국의 남방에서 조선의 흥보집까지 날아오는 여정을 그린 대목입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저기 광주천에서 여기 무등산까지 이렇게 한 바퀴 뺑 돌고 오셨다고 해가지고 네. 그걸 생각해서 제비노정기 대목 한 대목 불러드렸습니다. 우와! 야, 저는 오늘 MBC 대마기행 길 마무리하면서 모든 걸 완벽하게 잘 끝났어요. 끝나고 가는 길에 소리 들려가지고 이 소리에 제가 반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아주 열심히 이렇게 열창해 주시고 축하의 공연까지 해 주셔서 제가 마무리를 너무너무 잘하고 떠나는 겁니다. 아이고, 예.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도 고수분도 아니에요, 진짜예요. 감사합니다. 예. 무등산 자락의 예술의 혼을
듬뿍 받아서 멋진 예술가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광주 사람들과 함께한 광주에서의 시간. 함께 걸었던 광주의 길. 더불어 같이 걸어온, 앞으로 같이 걸어갈 광주의 길은 언제나 빛나는 길입니다.